9월 18일 월요일 지금은 좆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네. 주말 잘 보내셨고.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즐거운 주말. 네. 네. 뭐 했었어요? 아, 그냥. 아,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주말에. 네. 그냥 외박 정도 한 것으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외박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까? 아니, 일거수일투족을 저 송소미 아나운서가 올려가지고 네. 난 이 송소미 아나운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디 놀다가 들어오면은 어 잘 갔다 왔냐고. 어쨌든 뭐 생계 어떻게 보면 생계 수단이니까. 네. 그럼요. SNS가 네, 인플루언서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네. 송소미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많이 많이 팔로우하시고 네. 네. 거기서 파는 것들 많이 좀 사주시고. 네. 아, 그 제가 광고하는 물건을 사주시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저는 왜? 그냥 저는 그냥 모델로서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커미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줘야 되는 건 여현조 씨 거. 네. 아, 여현조. 그래. 여현조 또 같이 좀 자 여러분들. 그, 제 인스타는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현조 언니 건 사주세요. 어. 좋아요는 이제. 하트, 하트, 하트만 누르면 됩니다. 하트만 예. 주세요. 아니 이 파리 피플이라 그러거든요. 파리 피플. 뭘 파는 파시는 분들. 아 파리 피플.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아, 그거 사주다가. 계속 사줘. 뭘 계속 사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은 것만 잘 어디 골라와요. 네. 사고 싶은 것만. 제가 그래서 저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께 도움이 될까 해서 침대를 샀습니다. 어? 침대를요? 침대 위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 침대는 무관한 거잖아요. 전혀 무관하죠. 엄한 건 사시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송소민 씨가 입었던 수영복 샀습니다. 언니한테 안 맞아요. 어떤 언니요? 장원 언니요. 깜짝이야. 그냥 관상용으로 보려고 샀습니다. 아, 보려고? 액자에도 넣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아, 지금 각자 찔리는 게 달랐구나. 네. 당연히 제가 요즘 장원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언니 같아서. 저보다 가슴이 커가지고. 나한테 언니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하여튼 뭐 저기 주말 동안에 우리 저도 좀 잘 쉬었고 네. 그 아이 꿈에 갑자기 대학 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예, 풋풋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 예. 좋으셨겠네요. 좋았죠. 예. 아. 대학생 때 용민이는 어땠어요? 그때도 뭐 저기 뭐야 혼자 다니는 거 좋아했고 그냥 막 시사 정치 여기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아 대학 시절부터요? 그럼 그럼 아니 대학 시절이 아니야 난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면 읽었어요. 에, 진짜로요? 아. 그럼 그 뭐 그래서 이동용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삼김 정치 얘기하고 할 그럴 때 서울 비웃었습니다. 이거 보라라 맨날 그랬죠. 완전 예. 정치 퀴즈였네. 오, 그럼, 신기하다. 다음으로 얼마나 디테일한 걸 많이 합니까 김용민이가? 연도 아는 거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 그럼 그럼. 예, 그게 뭐 저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맞아.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치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뒤늦게 관심을 가진 그렇지,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렇지. 이제 관심 갖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낙곰수 듣고 뭐 이재 듣고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관심을 가진 케이스고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분들 뭐 이도경 사장님도 네. 그렇지만 김용민 PD님 뭐 보면 오창석 씨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명박을 이명박을 찍었어요. 이명박을 황희도도 이명박 찍었대. 맞아요. 뭐야 그게. 근데 어쨌든 이제 바른 방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약간 그런 뭐 정치 시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좀 부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그 내공을 쌓았으면 지금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구력이 짧다 보니까 아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아버님은 저기 저 몇 년생이세요? 61년생이세요. 61년생. 아, 61년생. 61년생에 그 전라도 익산 출신에. 익산 출신이시구나. 제가 그래요. 군생활을 또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전북 지역에서. 아, 그 전투 경찰 했잖아. 네. 전투 경찰은 이제 부대는 저기 저기 전주에 있었는데 전북 지역을 다 커버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하러 나가거나 음주단속하러 나가면 전북에 다 가. 임실, 익산, 군산 뭐 다 갑니다. 그 저기 제가 연도별로 어떻게 정치인들 이 누가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본 케이스인데 네. 61년생인 정성호 의원이 있고요. 네. 정성호 의원. 예, 안규백 의원 있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재옥 의원 있고 그 세대시네.
60년생은 네. 윤석열이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고 그래요. 다 그렇구나. 60년생. 아, 61년생인지 운동 민주화 운동하던 세대 맞나요? 아닌가? 뭐 그렇지 뭐 그 세대지 뭐 사실. 예. 하여튼 뭐 그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이제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대학생으로 그다음 90년대 예쁜 딸을 낳아가지고 또 사회에 기여하시고. 딱 저랑 제가 그렇네요. 너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쁜 딸이 너였어요. 아, 본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아한 거죠. 예쁜 딸. 안 예쁩니까? 아, 예쁘죠. 부모님한테는 예쁘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55년생. 55년생. 네. 아, 55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박원순, 홍준표. 그 사이가 55년생입니다. 아. 예. 아, 홍준표 씨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54년생.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간에 토론을 하는데 버릇없이 홍준표가 네. 문재인 후보한테 네. 형인데 부산 형인데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이를 몰라서 한 실수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른 국민들을 다 얕잡아 봅니다. 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두 살 위라도 버릇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항상 자기가 피의자 조사하던 검사라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한동훈의 태도나 윤석열의 태도도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무인에다가 진짜 실제로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실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피의자 아니면은 접대한 여성종업원 아니면 로비하는 로비스트 혹은 기업인 네.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네. 윤석열한테 무서운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고무수를 들고. 예. 그러니까 뭐 없어요 없어. 네. 아 김건희가 아직 살아 있구나. 네. 네. 김건희는 왜? 왜 김건희한테 이렇게 쩔쩔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한동훈도 뭐 말할 네.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 하나무인인 인간들이 이제 정치를 하면은 아, 정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네. 그런 경우가 검사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그래요. 언론인도. 언론인도. 네, 언론인 특히 기자. 기자 출신. 네. 언론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정치인은 정동영밖에 없다고 난 봐요. 아, 누가 그나마. 있어? 그나마 정동영. 그나마 정동영. 이상하게 정치인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사람들이 얼굴도 변하고 약간 욕심 많은 얼굴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로 이제 송소미 아나운서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분은 카메라가 켜지나 꺼지나 똑같아. 인격이 똑같아. 안 그런가? 비슷한 거. 늘 부족하잖아. 아.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혹시 집하고 집 밖이 인격이 다릅니까? 아 거의 비슷해. 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외박할 때와 외박하지 않을 때가 좀 다르다는 거. 아 맞습니다. 아, 외박하고 나면 요즘 외박 요정으로 불리거든요. 아, 외박 요정. 외박하고 나면 자신감이 넘쳐서 돌아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 같아도 집이 남양주면 들어가기 귀찮은 때가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밖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다음날 출근이 좀 원활하거든요. 언론인들은 카메라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인격이 달라요. 정말 달라.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이 국민들을 감동시킬래? 감동시킬 수가 없어. 쇼는 하겠지. 쇼는 하지만은 그 진심으로는 국민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다티가 나죠. 예. 저는 그 언론인도 그렇고 배우 출신 정치인들도 조금 아, 유인촌도 그랬잖아요. 네. 다 연기하는 것 같고 뭐 진실성이 안 느껴져. 이게 사실 뭐 배우 정치인이 그 언론인 정치인하고 네, 똑같은 비슷해요. 거죠. 네. 비슷해. 카메라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가 다른 정치인. 민주당에 와 있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이낙연. 아 맞네. 동아일보 출신. 네. 고민정. 아 KBS 아나운서 출신. 김의겸. 김의겸. 김의겸은 그렇게 썩 쓰레기는 아닌데 괜찮은 느낌인데 저기 똥볼을 차가지고 똥볼을 좀 차가지고 장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자 출신이면 그만큼 좀 촘촘하게 좀 취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쉽게 좀 뭐 낚였지 뭐 주로 뭐 국회의원이 뭐 그걸 취재를 해요. 그냥 예전에 제일 싫었던 사람 중에서 그 민경욱. 아 민경욱. 네. 그래, 정말 그 이미지가 완전 180도 달라졌어. 언론인. 얼굴이 대표적으로 많이 달라진 게 있었죠. 얼굴이 정말 욕심과 이 막 갑자기 그 불독살이 생기면서 네. 이상하더라고요.
아집과 이 욕심이 가득 찬 얼굴로 바뀌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검사 출신, 언론인 출신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네. 정계 진출 금지 명령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뭐 거기까지는 힘들어도 은퇴하고 바로 정계로 들어오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지. 있었잖아요. 아, 그거 좋아요. 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어디 예를 들면은 그만두고 한 몇 년 동안은 재취업이 금지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듯이 정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또 참정권 위배라는 또 헌법 가치의 그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해충돌 방지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판검사 하다가 나와서 바로 정치를 하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바로 정치를 해버리면 자기가 다뤘던 사건이나 이슈랑 바로 맞아. 부딪히는 지점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좀 공백기를 갖고 그렇다면 기업인도 마찬가지지. 기업인 그거 어디 고문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뭐 어디 회장하다가 정치권 들어가면 그 자기 기업에 자기가 오너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수두룩하게 많았고 검사도 그렇지 않아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변호사 개업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어디 변호사로 들어가고 이런 거? 아, 그거는 아마 뭐 일반 검사는 아니고 뭐 저기 대법관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 재취업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오늘 좀 우리가 특별히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30주년이었습니다. 뭐가 30주년이었을까? 30주년이요? 예. 30년 정도 된 거? 30년이면 1993년이겠죠. 제 대학 1학년 때. 1993년 9월 15일. 그렇죠. 원희룡이 노상 방뇨한 날입니다. 아, 30주년입니까? 30주년입니다. 아. 노상 방뇨만 한 게 아니죠? 네. 그 저기 저 뭐라고 하는 사람 폭행까지 했죠. 어르신이죠. 어르신을 맞다, 그냥 맞다. 어르신이 그때 60살이었는데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90살 되셨겠지. 살아계셨다면은. 네. 네. 자, 그래요. 그 기사 지금 저 기사가 바로 세계일보에 난 기사인데 만취 사법 연수원생들 파출소에서 소란. 폭행 혐의 이 연행되자 우습게 본다면서 기물 부숴. 기물을 부순 거는 저기 파출소에 가서 기물을 부순 거죠. 예, 우리 원희룡 검사. 네, 네. 원희룡 검사. 그때 나이 29살. 아. 그렇게 어리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사법부 집회선 법조인이다 이거죠.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거지. 예,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에는 그 진짜 그 사법 연수원생 이라 하면은 이 장래에 이제 뭐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 강윤경 변호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 15라고 하잖아요. 15. 네. 15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 뭐 인턴이야 일종의. 사법연수원생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 가서 뭐 법원 가서 뭐 이렇게 혹은 로펌 가가지고 15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턴을 하는데 그, 뭐 그 인턴이 그냥 일반 인턴이 아니라 장래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몸값이 높은 인턴들이야. 아,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시험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 안동지검이었을 거예요. 안동지검이라고 하나? 예, 지청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안동에 가가지고 잠시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들보다 더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안동지청. 너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야, 너 여기 들어와라. 어? 말 똑바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어. 그런데 뭐 실제로 저 이재명 대표도 나 그냥 검사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실력은 충분하니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거든. 네. 근데 그냥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손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대변해 주느라고 특히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잘하는 거야. 뭘? 변호사 변론을 근데 이분의 그 능력은 뭐냐면 성실성도 있지만은 또 아주 비상한 머리도 있지만은 매번 새로 법이 개정될 거 아니야. 네.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법 개정될 때마다. 그러니까 24시간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노력형이구나. 그렇지. 또 국무회의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최신 법이 이렇게 머릿속에 담겨 있으니까 뭐 그냥 변론이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퍼펙트하게 노동자들이 그냥 계속 이기니까 어떤 재판에서는 1심에서 이제 그 회사하고 노동자가 붙었는데 노동자 편이었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변호사가
1심에서 퍼펙트하게 이기니까 이 진 사용자 사장님이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요.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돈을 얹어줄 테니까 2심에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어머 데려가려고. 물론 물론 거기 눈여겨보지도 않았지. 네, 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더 그런 상황에 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 논리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뭐 변호사로 또 검사 시보로 아주 정말 이게 나의 천직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여튼 그 강윤경 변호사 말로는 김앤장에서 시보를 했대. 근데 인턴은 뭐 되게 우리가 좀 무시하잖아요. 와 그냥 용숭하게 대접하더래. 와.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요? 아니 뭐 자기 포함해서 김현장에서 인턴하는 사람들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판사로 만나면은 얼마나 하늘 같은 분이야. 아주 그냥 뭐 잘 대접해줬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대접만 받던 인간들이 네. 대접만 받던 인간들이 뭐 법원으로 또 검찰청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판사 검사 경력을 쌓았는데 나중에 정치로 간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 뭐 겉으로야 뭐 국민들한테 뭐 미디어로 비출 때는 뭐 정말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런 성실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완전 마귀들이 들끓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피고 원고 혹은 뭐 피의자 피해자 입장이 바뀐 케이스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에 관한 재판권에 네.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건 거였거든.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대통령과 본인이 정부가 됐네. 자, 그래서 이제 피의자였는데 이제 피해자였는데 네. 피자 원고가 된 거지. 원고가 이제는. 됐어. 피고에서 원고가 됐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 코미디 네. 빅리그인가 거기 나왔던 코미디. 네. 그 저기 뭐야 생수 배달하시는 네. 노동자가 이제 나 카페에 왔는데 막 카페 사장이 막 갑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수 배달하고 딱 앉아가지고 어이 커피. 맞지? 그럼 입장이 바뀌죠. 입장이 바뀌는 거지. 호소방이지. 그 코미디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굉장히 좋은 코미디였어요. 아. 아이디어가 있었죠. 우차사에서 했던 개그. 우차사였나? 네. 그래 좋은. 되게 교훈적이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 경우야. 네. 얼마나 웃겨 이게. 네. 원고가 원래 원고였다가 나중에 피고가 되고. 아 또 피고가 된 게 아니지. 원고였다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셀프 재판, 지금 셀프 재판 할 수 있는 지금 네. 그런 위치. 셀프 재판이라기보다는 모두 양쪽을 다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됐죠. 네. 그래서 1심에서 이겼잖아. 네. 이겼잖아. 저 피고가 문재인 추미애가 이겼잖아. 2심이 됐는데 2심이 됐는데 그 피고 쪽인 윤석열 한동훈이 그 변호사들을 다 해고해 버렸어요. 이긴 변호사들을. 아니 1심에서 이겼으면 2심도 웬만하면 가잖아. 네. 상대편에서 저기 항소할 것이고. 네. 근데 2심 가가지고 다 해고를 해버렸어. 이건 참 코미디입니다. 재밌네. 자, 그 신원식이가 또 저기 국방부 장관 네. 후보자 된 것도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네. 아니 신원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12.12 쿠데타. 뭐예요 쿠데타가? 군인이 정권 찬탈한 거죠? 정권을 찬탈한 거야. 군부를 이용해서. 네. 그거는 구국의 결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와. 그러면 우리 원씨가 저 이번에 그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면은 그것도 구국의 결단이겠네. 정확한 워딩인데 나라 살리려고 나온 거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이번에 또 한마디를 했었는데요. 9.19 합의는 폐기가 바람직하다. 이 남북 군사 합의 했던 거에 네.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했었던 남북 군사 합의죠. 그러니까 저 악마의 뿌리가 노무현이고 현재 악마가 문재인인데 문재인 모를 따라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목을 곧 딸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너무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그게 무슨 뭐 자기 입을 뒤집어쓰고 마누라한테 속삭이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광장에서 그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 이상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이 사람 그래놓고는 이제 그 12.12 쿠데타를 옹호하니까 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지 했더니 아 쿠데타 절대 반대한다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말 바꾼 게 또 있지. 이 2021년 6월에 그때 국회의원 아닐 때 네. 아 그때 국회의원이었군요. 2020년에 됐으니까 그때 의병의 날이다. 6월 1일
임진왜란 당시에 곽재우 장군, 일제강점기 때 신돌석, 홍범도 장군 등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인간이 얼마 전에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그냥 육사에서 파버려야 된다. 그 흉상을 파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2년 만에 태도가 확 바뀌었네요. 2021년이었고 얼마나 코미디야 이게. 지금 23년. 아 자기가 한 얘기. 누가 뭐 칼을 들이대고 너 이렇게 얘기해.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떠든 말을 지가 엎어요. 이런 인간이 뭐 어떻게 국방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완전히 이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양심과 그 어떤 쪽팔림을 내려놓고 그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면 본인의 이념이나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게 불필요하지. 그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윤석열에게 무조건 발맞춰야 되고 그냥 충성이 그런 충성 말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충성. 네. 바닷물도 아니죠. 수조물이죠. 수조물. 수조물을 퍼마시는 그런 온갖 박테리아가 그 살아있는 그 수조물을 퍼마셔야 윤석열에게 눈에 들까 말까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신원식 후보자의 멘트는 좀 심했잖아요. 뭐 목 그런 얘기는. 근데 기사를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신원식의 모가지, 박범계의 아가리, 누가 더 막말인가 이런 기사를 언론들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물타기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늘 쓰는 수법이죠. 그런 식으로 뭐 비슷하지도 않은 사례를 마치 비슷한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마치 두 가지 사례가 같은 사안인 것처럼 해서 물타기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려면은 그 이 신원식이하고 박범계가 동시에 장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구 말이 더 심한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박범계를 끌어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신원식이를 두둔하고 싶어도 그렇지 언론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아 정말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야당 대표 단식도 뭐 처음에 뭐 물을 마시는 건데 왜 곰국 아니냐 이지랄을 떨었다 이 대한민국 언론들.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 바뀌는 장관들 후보자들이 뭐 다 난리입니다. 사실 몇몇 하나같이 다 몇몇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다 문제될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신원식이 워낙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묻히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신원식이를 그대로 임명하겠죠 윤석열이가. 근데 아마 엄청난 리스크를 질 겁니다. 국민들이 김용민이가 왜 정치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막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내놓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국회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 또.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사람들 죄다 부끄러운 사람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인간들이 그런데. 근데 평범한 중도 국민들은 중도 국민들은 신원식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원식을 그냥 끌고 간다. 그 리스크를 지는 거야. 뭐 리스크 치면요, 우린 좋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 하여간 누구를 이제 심하게 비난하고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모가지를 따야 된다. 그걸 그 차원을 또 넘어서서 12.12 쿠데타를 옹호하고 동조했다. 네. 1997년에 대법원은 그거를 군사 반란이라고 낙인 찍었어요. 이따가 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만은 아, 이런 인간을 지금 국방부 장관 세운다? 네. 진짜 쿠데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군은 경이랑은 또 달라요. 경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불가능하지. 군은 국가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이 총은 있어도 대포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탱크는 없잖아. 물대포는 있구나. 물대포. 물대포. 물대포 갖고 전 쿠데타는 못 이기. 물대포 안 맞아봤지. 맞아봤어요? 저는 이제 훈련할 때 맞아봤죠. 어? 장난 아닙니다. 물대포. 저 같은 거구도 저 같은 거구가 더 많이 날라가요.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날라가. 자경 반작용 때문인지 몇 미터를 굴러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방패를 들고 맞았는데도 대박이다. 근데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맞거나 여성분들이 노약자들이 맞으면 그 진짜 저기, 생명이 직결되죠. 그 백남기 동민께서 네.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네. 국가폭력에 의해서. 네. 어쨌든 국방부 장관은 그래서 특히나 더 건강한 이념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했던 워딩만 두고 봤을 때 예,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울리는 사상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고 네. 이 정도 되면 국민대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 국민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예요. 아 이제 그만해 이제. 어? 그만해. 아, 여기도 아니, 국민대 박사예요? 국민대 박사야. 국민대 나왔다고 다 쓰레... 기구나. 네. 아 국민대 진짜 제가 봤을 때 대국민 당함 담화문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국민대 예. 사죄해야 돼요. 여기도 국민대 박사야. 아.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다 모자란 인간들만 남았는지. 야 이 심각하네 이거. 예예예. 예, 예. 어쨌든 야 이건. 절대 안 될 텐데 그 강행하겠죠 또. 강행할 거예요. 아니 이것도 게다가 또 이 친구가 이제 반공의 표상 아닙니까? 예. 또 게다가 이제 친일 역사를 또 이렇게 옹호하는 또 이런 거 봐서는 뭐 그 윤석열이가 이런 걸로 날리진 않아요. 근데 윤석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갈수록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네. 지지율 빠지는 건 둘째치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비율이 정말 콘크리트다 못해 이제는 티타늄 합금 수준으로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미 여의도에 돌았잖아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완패 참패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니야. 벌써부터 주민들이. 세상에 10월 11일까지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네. 벌써 참패가 예견될 정도면은 이미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신원 시기를 그대로 임명한다면은 이건 뭐 진짜 뭐 참패를 확정짓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정권은 이제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비탈길에서 이제 그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추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디 우리 윤석열이는 신원 시기를 지키기 바랍니다. 근데 김태우 때는 국힘 내부에서도 조금 약간 반발 목소리가 있었는데 신원식 때는 국힘이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옹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참군이다 이러면서. 국회의원이기도 하겠지만은 달리 네. 여기서 또 뭐 반대를 해봐야 뭐 미움만 사고 공천 못 받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짜 작심하고 내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이상은 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경우 검찰이 또 뒤를 털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힘들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수조에 있는 물을 퍼마실 수밖에 없어. 그런 건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제 생각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인간이 국방부 장관 되잖아요. 아 이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호재야 호재. 네. 아유 고마워. 네. 윤석열이한테 고맙기까지. 내년 총선에 아주 호재예요. 특히나 수도권 선거에 있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수도권 민심은 이 역사 이슈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지. 지역 투표자분들은 좀 이제 성향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수도권 민심 같은 경우는 막말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신원식은 뭐 막말부터 역사 왜곡까지 안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투표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참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물론 반대하고 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자, 하여간 아주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예.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에게 잠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불성실 의정활동 워스트 국회의원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출석률 하위 10명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뭐 경실련 가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 자 입법실적 하위 10명 1등이 누구냐 그 뒤에서 1등이겠죠. 네. 워스트 1위. 김웅. 아. 김웅. 예. 그 김웅. 손준성과 예. 김웅의 그 김웅입니까? 그렇습니다. 익숙하네요. 송파에. 네. 그 다음이 최재형. 네. 박병석. 김태호.
권은희, 오기형, 김의겸, 권영세, 김한정, 김성환, 윤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박병석은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뭐 좀 봐줄 여지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기형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저 입법실적 하위 10명 안에 들어갔나? 망신스럽게 민주당인데. 김의겸 의원은 또 중간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봐줄 여지가 네, 있어요. 네. 나올 수 있는 출석 일수 자체가 좀 적은 사람이었죠. 이건 네.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이건 입법실적이고 자 출석률, 출석률을 보겠습니다. 출석률. 출석률은 이제 감안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네. 뭐 국회에 들어온 것까지 해서. 1등 김태호. 아. 네. 2등 그 워스트 2등입니다. 네. 앞서서는 워스트 1등이 김태호고 워스트 2등 정우택. 아, 타령 타령. 예. 네. 정운천. 정운천. 그리고 아, 황보승이. 아, 이분은 바쁘셨잖아. 바빴지. 네. 네, 가정사 때문에. 네. 황보승이. 그리고 안철수입니다. 어머, 안철수.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예, 네, 5등 하셨고. 그리고 안철수가 사실 저 올 6월에 국회의원 됐죠. 예, 올 6월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여튼 그 다 감안했을 겁니다. 출석률로 이렇게 아, 출석률이니까 프로테이지로 환산했으니까 이용, 하영재, 우상호, 하태경, 홍문표. 하여튼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도적입니다. 네. 아, 의정 실적도 형편없고 그렇다고 네. 국정 운영을 또 잘합니까? 의정 활동을 또 성실하게 합니까? 모든 것이 불합격인 국민의힘 정치. 이제 네. 좀 이제 청산하고 아,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한 사람들로 다음 국회에 에, 그 국회의원들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출석 아예 그냥 출석 거부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 같이 네. 그 뭐 출석률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입법이라도 열심히 했었어야지. 네. 근데 뭐 둘 다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나마 직업 윤리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기본적인 그렇지. 직업 윤리도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요. 뭐 오늘 1부는 이렇게 합시다. 네. 광고 갈까요? 네. 네, 첫 번째 광고는 김용민 TV 대박 114 대리 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왔어요, 왔어. 네,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고요. 안전한 제품, 안전한 앱이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 100%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아이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하다는 점. 앱만 설치하시면요. 그 즉시 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요. 지금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대박 114 대리 최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또 대리운전 이용 고객에 한해 2명 이상 추천하면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 114 대리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그렇죠.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대박입니다. 네. 예.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뭐 저녁 때쯤에 또 회식하거나 이러실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나서 아 그냥 기분 좋게 만 원 할인 받자라는 생각으로 다운 받아서 바로 한번 써보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추천하면 그 친구 또 혜택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마일리지 받아가면서 예. 스타벅스 쿠폰도 나란히 사용하시고요. 자 여러분 남양주 오지에도 네. 여러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갑니다. 예. 산간에도 모시고 가고. 예. 그 지난번에 그래서 저기 그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모셔다 드린 분이 곰한테 물려갔다는 소문도 있고 아, 저희 집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배달 음식이 안 와요 저희 집은. 산내 산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배달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근데 온 거예요. 근데 기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 시키셨어요? 운이 좋으시네. 기사님이 저보고 운이 좋다고 여기 안 오는 데인데 그 가게에서 오케이를 어쩌다 실수로 했나 봐요. 그래서 운이 좋게 그 기사님이 사내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배달을 처음으로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은혜를 입으셨구나. 은혜를 입으셨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이 나요. 대박 114 대리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퀵킷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편식의 기준을 높이는 퀵킷. 정말 간편하고 제대로 퀵하게 이탈 수 있는 간편식 브랜드죠. 이 닭봉이라고도 하는 닭날개살.
닭다리만큼이나 육질이 지방이 적고 육즙이 풍부하고요. 아이고. 야, 부드럽고 도톰한 닭 안심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푸짐합니다. 그렇습니다. 뼈 없이 순살로만 되어 있어서 이름 그대로 매콤 한입 아주 간편하고 포만감 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한 맛깔나는 태양초 고추장 양념으로 잡내 없이 깔끔하게 맛있는 퀵킷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 네.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팩 구매하시면 20% 할인받아서 350g짜리 두 팩에 16,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춘천 출신들이 알아줍니다. 네, 이제 춘천식 닭갈비 퀵킷. 네. 뭐 한동훈도 인정하고 김진태도 인정하고 어. 김용민이도 인정하고 춘천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박현민이도 인정하고. 네. 많다. 춘천 출신. 많아요. 정치인들이 민지도. 많네. 아, 민지도. 뉴진스 민지. 뉴진스 민지도? 아, 누군가 있네. 네. 아니, 목소리가 바뀌셨어, 갑자기. 마. 아이고, 뭐, 김용민도 그러다. 민지도. 아, 민지. 아. 민지. 아, 진짜. 민지도 왜 민지? 이렇게 해야 돼. 민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너무 이제 호칭에서부터 이제 그 싱그러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애칭, 애정이 느껴져. 민지. 전 한이 좋아하거든요. 한이. 한이는 어딘가? 뉴진스요. 아, 나는 세상에 민지밖에 없어. 아, 난 민지만 바라봐. 네. 어머 어머. 네. 나머지 몰라. 네. 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어. 네. 네. 아, 뉴진스 멤버 모두 사랑합니다. 저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몰라. 아재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름도 모르면서 뭐지?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야, 내가 아, 왜냐면 제가 이 아이돌들 이름 외우는 거에 진짜 트라우마 너무 있어요? 이제 진력이 나가지고. 어, 왜 외워? 제가 이제 그 리포터 VJ 생활 오래. 아이고 그렇지 다 알아야 돼.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인터뷰를 막 한 번 그 가요제 같은 데 가서 하면 한 10팀 이상씩 해야 되는데 네. 그 이름과 얼굴 어떻게 다 외워요. 힘들지. 근데 질문지에 써 있단 말이야. 누구한테 뭘 물어봐라. 처음에 미치겠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노하우가 생겼죠. 카메라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알아서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누가 송소민인지 몰라. 자, 송소민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네요. 송소민 씨, 아, 뭐,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그럼 알아서 송소민 씨가 나왔죠. 아, 네, 저는요? 이러면서 하니까. 아~ 처음에는 눈을 맞추면서 질문하려니까 못 찾잖아. 네.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하면 어색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나름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엔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칭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여서, 그거. VJ 끝나고 나서는 아예 내려놨어요, 그냥. 아~ 그 의지적으로, 그 이 걸그룹 멤버들 이름 외우는 분이 있어요. 네. 변상욱 기자님. 네. 변상욱 선배는 다 외워. 어, 다 진짜요? 다 외워. 새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늦춰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 봐. 아. 노력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왜 그 좀 유수한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논객이든 뭐 언론인이든 뭐 저기 저 뭐 학자든. 이 어른들, 이른바 그 노털로 불리는 이런 분들, 꼰대로 불리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저기 상대로 해서 아이돌 네. 퀴즈를 한번 만들어볼까. 아. 거기에 이제 제일 잘하실 것 같은 분, 김성애 소장님. 김성애. 엄청 잘하세요. 그렇지. 그 형도 저기 깜짝깜짝 놀래요. 뮤지션들 다 외워. 연동까지 외워. 제가 박재범 좋아하잖아요. 박재범을 저보다 많이 아세요. 네, 그 형은 좀 안 돼. 그 형은 저 논객이기도 하면서 또 저 아니 음악 평론가기도 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 물어보면 안 되지. 김성애 소장님이 음악 평론가예요? 그럼 김작자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진짜요? 그럼 그 아주 아, 음악 평론가로도 활동하셨어요? 그럼 어머, 몰랐네. 굉장히 지금 혹시 김영대 평론가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에이, 김영대하고 김성회하고는 다르지. 다르죠. 네. 그래. 김영대 지난번에 내 이름 못 외웠다고 김영대가 연락이 왔어. 어떻게 나를 까먹을 수가 있냐고. 김작자로 활동하신다고요? 김작자, 그렇지. 아, 영대 형이랑 좀 다르네. 영대 형은 하찮은 작자거든요. 하찮은 작자. 또 어쨌든, 연락 오시겠네. 아 좋네. 그러면은 오빠가 네. 매번 저기, 오시거든요. 그 내년 아, 바로 전화 와. 네. 아. 내년 설날 특집으로 변상욱과 김성회 놓고 아이돌 퀴즈를 퀴즈 한번. 대결. 퀴즈 대결. 약간 그 골든벨 이런 장학 퀴즈 패처럼 네, 한번 네. 누가 더 잘하는가 이런 거. 거기다 MC 장원 빌런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절대 못 맞춰. 디스코그래피. 뭐 나는 은퇴했다고 나는 그 세계를 은퇴했다고 나는 그. 그 세계관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야. 은퇴한 사람을 왜 끄집어내냐. 아니, 양쪽에서. 구간참시지, 이거는. 아, 네, 네 다음 여러분, 광고. 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번 광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 가족 종합 비타민 챙기시는 분들 반드시 이 제품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품질은 더하고 거품은 뺐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브랜드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입니다.
품질은 플러스, 가격은 마이너스. 멀티비타민의 미네랄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꼼꼼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야 하는데요.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하루 하나 드면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완벽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비타민 13종, 비타민 D, E, A, K, C, B1, B2, B6,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까지 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충족하고요.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10종,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렌, 망간, 요드, 몰리브덴, 크롬까지 모두 하나에 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죠. GMP 인증까지 받았고요. 세계적 원료 회사인 DSM사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60정 2개월 분량이 15,900원입니다. 자, 거기다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시고요. 복잡한 유통 과정과 불필요한 광고 비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을 쏙 뺐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자, 브랜드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격 걱정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하루 한 알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자, 이거 뭐 더 이상의 비타민은 없습니다. 이걸로 다 끝났어요. 네. 자,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포장이 예쁘게 또 하드 케이스에 포장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예쁘게 나가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선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육체 건강이 또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네. 네. 자, 육체 건강 잘 챙깁시다. 아, 뭐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네. 네, 이럴 때 건강 잘 챙겨야지. 건강 나빠지면 윤석열이만 좋아할 거예요. 예.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할 순서는 미디어 실업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아, 멍쟁이 국방부. 예. 국방부 장관 신원식 함께 만나보시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현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대계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로 열린 12.12 5.18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12.12 사건은 군사 반란, 5.17 5.18 사건은 내란으로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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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X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돌아 그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 그겁니까? 1985년 10월 경기도 포천의 육군 8사단 소속 부대에서 공지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일병이 폭발음과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이 밝힌 사고 원인은 불발탄. 사망한 병사가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당시 부대원의 요청으로 재심사에 나섰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과는 오발탄에 의한 사망. 군 사망위는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일병이 속한 5중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신 의원은 군 사망위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예, 그 당시에는 지금 네. 3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네.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네. 요 건물의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은 네.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이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로 어렵지 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3년 전에는 한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차량 춤추면서 갑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 붕짜다 붕짜. 네, 자 민전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아주 자, 훌륭한 국방부 네. 장관을 모시게 돼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아마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두손두발 들고 환영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저 신원식 장관님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의 결단이라고 쿠데타를 칭송하시다 보니 붕부 아닙니까? 붕짜자 붕짜. 어머 어머. 아주 조롱의 대상이 됐네. 붕짜자 붕짜자. 박장은 그게 뛰어나시더라고. 여기만 오면 기가 죽는다니까.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 아 예전에 실제로 내가 저기 우리 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 새벽송이라고 돌지 않습니까? 새벽 네. 새벽마다 이제 각 교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캐롤 부르고 그러면 그분이 뭐 무슨 선물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나오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가난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네. 새벽송 네. 지금 못하지 이제 시끄럽다고 네. 소음 신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벽에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그죠 아니 근데 그 노래 멀리서 들려오는 그 새벽송 소리가 되게 사람의 마음을 좀 평화롭게 그치. 아늑하게 느껴주게 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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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노래 부르진 않으니까. 실버벨. 그치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송가 중심으로 부르는데. 아. 고요한 밤. 그렇지. 그리고 한참 쉬거든. 왜요? 왜요? 거룩한 그래서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뭐야 안 불러주지? 귀신이야. 거룩한 막 이렇게 나오거든. 중간에 박자를 많이 쉬어요. 맞아 맞아. 더 집중하게 돼. 그 포즈가 집중력을 만든다니까. 거룩한 밤. 다음은 다음은. 맞아 불안해. 고요한 밤. 아니 그 저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뭐 그 안에서는 좀 골목대장 노릇 같은 걸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돌 때 이제 장로님 집 앞을 갔는데 안 나와 이 양반이 노래를 불러도 안 나와 그래서 야야야 그러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성가대하듯이 하자 안 나오면 저로 들어가 아 무서워서 나왔겠다. 나왔어, 결국. 나왔어.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패권을 쥐고 있어요. 아, 저런 우리는 다 하나보다 나는 네. 왜 방송인들은 방송 중간에 이게 마가 뜨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난 이게 방송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랬나 봐. 아까 얘기했던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를 때 그 중간에 정적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입반주를 채우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고요한 밤드락짝 쿵짝 쿵짝 거룩한 밤드락짝 쿵짝 쿵짝 어둠엔 드락짝 쿵짝 무침 밤드락짝 쿵짝. 저 애들 웃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욕심에. 아니야 그 포즈가 싫었어. 아, 진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조마조마. 교회 그 반주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미가엘이었나요? 미가엘 반주기. 네, 미가엘 반주기. 막 이런 거 쳐다보면서. 좋아했어. 웬일이야. 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지금은 불가능한데 새벽 4시 반쯤에 네. 새벽 예배 오라고 그 차임을 울렸어요 그때. 아. 근데 이제 테이프를 했는데 네. 테이프를 들었는데 종소리가 이제 들어있는 녹음된 테이프 네. 음악을 트는데 테이프가 씹혔어. 너무 오랫동안 틀어가지고. 어. 새벽에. 아, 최홍만 창법. 지금 우리 무슨 약간 명절 분위기 나네요. 아주 쫄쫄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되게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느낌 너무 좋은데?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스테이지 테이프 뒤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제 네. 이상한 소리 들리는. 빼고 하고 했어, 마스킹. 맞아, 맞아. 피가 모자라. 맞아, 맞아. 피가 모자라. 피가 고파, 피가 고파. 피가 고파? 피가 고파라고 했어. 아, 피가 모자라했어요. 피가 모자라. 막 칸칸이 들렸다 이러면서. 피 좀 줘 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게 다른 걸로 들으면 또 다른 걸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파 좀 가져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 라면 끓였나 보네. 서태지 씨가. 아, 이게 생각하는 대로 들리거든. 모래반지 빵야빵야처럼 생각하는 대로 들려요. 파 좀 가져와. 그게 진짜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맞아. 악마 숭배자라고. 근데 그 백워드 마스킹으로 실제 음악을 만들었. 어떤 비틀즈도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있었군요. 그 노래 그 비틀즈 노래 중에 어떤 거는 거꾸로 돌리면 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자, 뭐 그랬습니다. 예.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서 빨리 본론으로 네. 좀 들어가 볼까 아, 합니다. 네. 자, 신원식, 유인촌, 김행. 아, 이 장관 후보자들 자, 3인방 대단합니다. 김행 전문가. 네. 김행 전문가 우리 이경 대변인. 네. 네. 김행 전문가. 안녕하세요, 김행입니다. 아, 이제 성대모사까지 하시네. 딱 그 인사말까지만 맞고 그 뒤에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 맞아. 그건 가짜뉴스예요. 맞아, 눈을 그렇게 깜빡깜빡 거리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항상 토론을 붙었는데 끝나면 되게 네. 막 그 방송 중에 싸웠더라도 에이, 저기 아까 좀 너무 제가 세게 했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서로 그쵸. 웃으면서 헤어져야 네, 되는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심하게 붙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경 대변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어머. 방송 마이크가 꺼졌는데 마이크가 더 심하게 하세요. 더 심하게 방송 끝나고 젊은 사람이 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살지면 안 되죠. 아니, 뭐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안 늙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박근혜 전과 사범 전과 사범 이렇게 감싸면서 더 심한 워딩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 전과 사범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그랬죠. 와. 근데 그게 YTN 라디오가 8층이잖아요. 8층에서 엘리베이터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내 그러세요. 제가 그분하고 5개월 좀 넘게 반년을 좀 안 했는데 와. 일주일에 4번 만났잖아요. 네. 근데 거의 제가 첫째 둘째 주는 좀 살살했고 네. 세 번째 주부터는 좀 세게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러셨죠. 근데 이게 방송가 있다 보면 보수 논객들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석에서 보면 그래도 정상이더라 이런 말 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분은 그런 미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하면은 한참 뭐 한 정말 꼰대스럽게 한 진짜 대기실에서 끝나고 나서 30분을 넘게 막 얘기를 하세요. 뭐 옛날 얘기도 하시고 그럼 네네 그러면 그럼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은 막 어떤 식으로 살지 말라고 와. 계속 그러세요. 똑같으세요. 네. 아, 그러니까 장관이 되지 않나. 예전에 맞습니다. 그랬잖아. 출입기자들 나 때는 나 때는요. 출입기자들 네타임했고 정자세로 서 있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오, 너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정말. 대꼰대가 다 있나. 옛날에 안 그랬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 그분이 저렇게 진짜 입에 거품을 물듯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아, 비례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장관직으로 뭔가 나오면 가고 싶었겠구나. 아니면 또 방통위원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좀 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어, 저는 모 방송에서 그분을 투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오늘 또 모 방송에서 쌈딱이래요. 왜냐하면 투견은 걔는 IQ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쌈딱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어, 그러니까 쌈딱으로 만든 매콤한 춘천식 닭갈비는 아닙니다. 쌈딱만 지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물, 아, 물로 네.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분의 여가부 폐지를 어, 생각 없이 무조건 욕먹어도 괜찮고 시키면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이 엑시트, 정말 이성을 엑시트. 상실한 사람인 것 같아 아, 보였어요. 그동안에 제가 느낀 점은 그거였습니다. 무슨 엑시트라고 그랬지? 드라마틱한 엑시트. 어. 드라마틱한 엑시트. 어떻게 그랬어? 사실은 이경 대변인하고 방송 마치고 나가는 길이 드라마틱한 엑시트예요. 그렇죠. 어. 엘리베이터가. 어. 네, 되게 아주 그냥 진짜 그... 심한 얘기 많았는데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어. 한 번은 제가 예.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없을 때 진짜 그만하시라고요. 한 번 또 이렇게까지 했었죠. 아~ 너무 심하시니까. 그치. 이분의 전력을 보면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네. 정몽준 캠프에 있었어요. 그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철회 그거 발표한 사람이 김행이었어. 아~ 그때 나와가지고 워딩 기억하세요? 어. 배신의 정치는 어. 끝장내야 합니다. 뭐 그런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했어요. 엑시트를 하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어. 어. 드라마틱한 어. 엑시트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 국민 통합 20일. 예, 그죠. 근데 말이죠. 예.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너무 잘 싸우고 그러니까 김행이 열받아가지고 나가는 길에도 그렇게 갈군 거 아니야. 김행 의원은. 세 번째 방송이었나?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끼어들어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게 최민희 의원님 다음으로 제가 들어간 방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에 최민희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댓글, 최민희 의원만큼 해라 이런 댓글로 많아서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원래 이제 내 스타일 좀 찾아서 해볼까? 그래서 세 번째 발언이었나? 그분 막 말씀을 하실 때 아니 제 말할 때 계속 끼어드니까 그분 말할 때도 저도 이제 팩트가 틀릴 때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런데 그 방송분을 지금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쇼츠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테이블은 방송 라디오잖아요. 여기를 정말 세게 쾅 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그래요. 라이브 방송 중에. 네. 그것도 한번 찾아서 올려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는 막 그 끼어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본인은 막 끼어들면서. 그래서 그분하고는 근데 방송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저분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면은 행 오버. 행 오버. 시장태구나. 김행 오버. 키구나. 김행 오버야. 김행 오버로. 정신 없거든. 그 코로나 때 보면 아무도 이 말하다 저 말하고 저 말하다 이 말하고 굉장히 부산스럽거든. 맞아, 맞아. 부산행이라고 이제. 근데 이분이 이 섰던 줄이 다 썩은 동아 줄이었거든. 정몽준 캠프에 있다가 이제 박근혜 때 네. 그때 대변인 윤창중이랑 같이 대변인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때 그 이 다음으로 김행 다음으로 들어온 게 민경욱이었고 정말 그런 데만 다니시는 팔로우도 그러다가 이제 친윤석열로 네. 돌아선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 박근혜 그렇게 밀다가 박근혜 탄핵 시킨 사람 라인 다 갈아탄 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그 예고 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곧 윤창중 TV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 뭐, 진짜요? 윤창중. 윤창중. 뭐 가서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아니 그 사람이 네. 그 저기 태블릿 PC 관련해서 네. 예, 그 윤석열을 디스를 했어. 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번 나갈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방송 꿀잼 각이네. 형님 엉덩이를 꽉 쥐고 들어가시는 거 어때요? 네. 있잖아 지금. 뭐 그래보려고. 그래보려고. 아니 자기 엉덩이를. 큰 적 있잖아. 네. 그 빨래 집게로 엉덩이를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하고 들어갈까. 아, 윤창준. 네. 어, 세상에. 아니 어쨌든 그 저기 그래서. 결국 김행은 살고 이경 대변인은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네, 저 잘렸죠. 아이고. 근데 주제가 아닌데 갑자기 대통령 탄핵 발언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감인 부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쌓여 있다. 요소 상당히 많다. 네. 네. 그 발언을 계속하고 저한테 뭐 책임지라 식으로 얘기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그랬더니 바로 잘렸습니다. 아 근데 본인도 책임지지 못할 발언 많이 하잖아요. 전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김건희는 2년 반을 털어도 무혐의다.
아,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제일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분 20년 직이잖아요. 아. 김건희 씨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유유상조인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사실 지금 다 MB계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뭐 국무라인이든 뭐 용화대든 그 안에 다 MB라인이 장악을 했는데 사실 박근혜 라인은 잘 없어요. 근데 박근혜 라인인데 들어갔잖아. 일단 김건희랑 친분이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친분이 있을 수가 없나? 맞아. 난 그 논리도 참 이상했어.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나이 어떻게.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요? 김건희 50대. 같은 50대 아니에요? 64, 65세. 60대요? 60대. 그러니까 뭐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 무슨 나요. 뭐 친분이냐? 아, 나이 차이 나면 뭐 친분이 있을 수. 아, 남편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그럼 어떻게 남편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데 말이죠. 그 해명도 일단 말이 안 됐지만 어떤 친분이 있다라는 설이 이제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잖아요 여가부. 아니 그게 설이 아니고 보도도 나왔고 우리 민주당에서 대변인실에서 논평도 같이 냈던 거예요. 팩트가 확인이 돼서 그런 거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분은 언론 그러니까 그쪽들이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를 그대로 방송에서 제가 그대로 날짜까지 무슨 언론사 그 내용을 직접 읽어도 가짜 뉴스예요. 그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신들한테 불리하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가짜 뉴스로 규정해 버리잖아요. 저 좀 궁금했던 게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가부 폐지 계속 외치다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틱하게 없애겠다고. 자기가 없애고 나오겠다고. 아유 진짜 예전에 유시민 작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A급 리더에게는 A급 인재들이 붙는데 B급 리더한테는 C급, D급들이 모인다고. 딱 그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아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짜. 네. 아니 그래도 자기가 이제 장관직을 받기로 했으면 그래도 나름의 책임감과 이 조직에 대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없애려고 들어가는 사람이잖아. 이상해요. 그러면 지금 여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이 드라마틱한 엑시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우리 제 자기의 직을 없애려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걸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존경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장관을 그 공무원 조직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죠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그냥 정해진 대로만 일하고 더 이상 일하려고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도 해병대 쪽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은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징계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누가 따르겠습니까? B급, C급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뭐 A급 리더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B급, C급인데 오히려 공무원 조직이 오히려 A급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경향신문 거기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아 미치겠다 어떡하나 이런 재선 초선 발언들이 있어. 이거 실화인가? 발표할 때까지 진짜 안 믿을 거야. 국민과 싸우자는 거야. 이런 보도 이 워딩 그대로 지금 제가 읽었어요. 야 실드를 쳐야 하는데 말도 못하겠다. 사람이 너무 없으면 차라리 박보균 전 그 현 문체부 장관 그냥 계속 시키든가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초선 재선 의원들한테 그대로 나옵니다. 아, 네. 내부에서도 네 이거 제가 뭐 말 더 붙인 것도 아니고요. 그 워딩 그대로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네. 천하람 씨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무조건 신원식은 수도권에 마이너스 된다. 물론 가끔 바른 말을 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네. 아니 뭐 천하람이야 뭐 맨날 거기서 아유 천하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천하람이 나와요?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내가 극세사처럼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극세사로 삼행시 한번 할 때 운 좀 한번 떼주세요. 극렬 지지층 좋아하는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세상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다 사형이에요. 너무 많이 준비하셨네 김기현 대표. 빌드업이에요. 진짜 똑같아. 네. 사형감 김기현. 네. 신이 참 외모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선물하셨어요.
이 얼굴, 이 외모에 되게 중후한 목소리. 진짜 안 어울려 있을 때는. 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중후하게 하니까 근데 약간 그 신뢰도가 느껴지는 느낌이 나요, 확실히. 아니요, 중후하다고 다 신뢰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중후한데 신뢰도 없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젖은 낙엽입니다. 앞으로 바짝 말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 출판기념회 안 합니까? 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목소리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퇴하십시오.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이. 아, 그 저기 우리 네. 황교안 씨는 단식을 며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네. 아, 이분도 목소리 진짜 좋으시죠. 단식 며칠 하신 것도 혹시 메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집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물어봤잖아요.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아니, 머리를 미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단식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머리 미그만 기억해요. 맞아, 맞아. 단식했거든.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가발이냐 가발. 알고 봤더니 가발이 아니었어. 내가 그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 그동안 오해했다고 내가. 네. 그때 진짜 초미의 관심사.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신경 쓰여서 가발을 쓰고 밀 수도 있다. 아, 야, 완전히 붙여가지고. 가발을 밀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 좀 탈모가 올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아파서 가발을 머리가 빠져서 가발을 썼다가 한동안 나중에 이제 그 병이 낫고 이제는 가발 안 써도 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 예. 그 피부병 뭐 이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강아지야? 여기 피부병 원래 아니 죄송해요. 아. 저희 강아지 안녕하십니까? 해주셨네. 변교환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 없이 노트북 두드리다가 드디어 개드립 쳤습니다. 송소민은 사퇴하세요. 죄송합니다. 예예 팩트만 얘기하세요. 저희 집 말티즈가 지금 피부병 걸려서 여기 밀었거든요. 예, 다음 주에는 헤어를 투블럭으로 하고 오세요. 네. 예, 예. 야, 여러분 방송에서 바로 뭐라고 해줘야 시작이 끝납니다. 뭐 보는 거예요? 아, 검색창만 두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저거 저기 네. 외장뇌라고. 외장뇌.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방송 바닥에 외장뇌 갖고 댕기시는 방송인들 몇 분 계세요? 저 외장뇌 없으면 말을 한 마디도 못 하시는데. 박지희, 오창석, 송소희님. 어머 어머, 제가 그 두 분한테 바짝 배웠거든요. 이 방송 그쪽이군요. 네. 외장뇌. 네. 그 저기 어렵습니다. 저 우리 이경 대변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어,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아, 아이고. 네. 지금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 허태정 대전시장 했던 사람이야. 인지도 높지. 인지도 높으니까 뭐 이경 대변인 아직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는 좀 좀 적게 말씀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시장을 했던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경이 또 20%대로 따라붙었고 이 한 자릿수로 지금 격차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에 현역 누굽니까? 현역 누구예요? 아니 뭐야? 나 왜 그 명왕성 옆에 뭐 해왕성이 뭐야? 이렇게 적은 거야 그거? 어이 그리고 그 줄무늬 좀 거져요. 이거 수박이면은 좀 쫙쫙 거져야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민은 뭐 13.4%. 야 이건 뭐 현격한 격차. 아니 저 정도면은 저기 오차범위 밖에 아니에요? 이상민하고는.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이상민 의원에 대한 어떤 실망감의 목소리가 네. 많았어요. 근데 네. 저는 상대에 그래도 제가 도전한 입장에서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네네 이 정도마저 동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로 많이 실망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저는 저 여론조사 기간까지 제가 그 권리당원이나 유성 주민들을 향해서 문자 한 번도 아직 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안 달았거든요. 네. 저 그래서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하고는 네. 어떤 얘기하냐면 이경 대변인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실제적으로 주민하고 접촉은 많이 없었는데 우리는 숨만 쉬고 있었는데 저 정도로 시작이면 괜찮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허 시장님, 허태정 시장님은 전 시장님이시죠. 유성구청장을 두 번을 또 하셨잖아요. 아, 유성구청장도 했어요? 네, 두 번이나? 구청장을 두 번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장으로 이제 가셨던 분인데 그 인지도 깡패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럼요. 그러니까 유성에서는 이경 누구야라는 일반 국민들, 국민들은 있어도 허태정 시장을 보고 누구지라는 국민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 인지도가 높죠. 네, 아무래도 이름이 그러시니까요. 이렇게 결국엔 네, 그래서... 김용민 TV 덕이었다. 아, 백트만 얘기하세요. 백트만. 네,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백트만 얘기를 하세요. 아, 섭섭합니다. 네. 네, 출발이 저보다 한번 이경을 대체제로 저는 뭐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경을 대체제로 대전 정치 국회의원 판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네.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체제로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결과 나오고 참 매우 반가웠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딴 데로 가세요. 여기 왜 나와 또? 저 결과가 나오고 대전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는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저보다 10살, 20살 가까이 많은 선배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본인들 다른 여기저기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공개 네. 발표하는 그걸 보내주시는데 수치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수치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예. 3%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민주당 지지층 60%는 이경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60% 정도는 60% 정도는 허태정 시장을 지지한 걸로 나왔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근데 그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기분 좋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근데 솔직히 전 되게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더 절박해졌고 정말 더 진짜 오기차게 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 해요. 언론사들 향한 이 압수수색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또 이제 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디지털 언론 중재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들까지 허위 명예훼손 정보까지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대상에 넣겠다. 그래서 시행령을 정비하겠다. 또 시행령 정치 나왔습니다. 시행령을 정비해서 유튜브도 때려잡겠다. 야, 지금 이제 참. 가직이 들어간 유튜브를 향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많이 만드는 거 오히려 국민의힘 쪽 그쪽이잖아요. 그쪽은 원조지. 원산이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처벌하겠습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자기들한테 비판의 목소리 내는 유튜브 채널들 때려잡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그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는 나무위키의 제 이력이 허위거든요. 그 이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도 했어요.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학력, 경력 다 허위예요. 왜냐면 나무위키는 제가 제 거를 누가 올려.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제가 제 아이디가 차단이 돼서 제 건데 제가 수정을 아예 못해요. 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그 사람들도 아이디가 다 차단이 돼가지고 수십 명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TV조선에서는 저는 그래도 대변실에 있으니까 저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없이 유튜브 방송에서 뭐 그거를 그냥 방송을 했어요. 그걸 나무위키를 캡처본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냥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소 중입니다. 아, 그래. 네. 그거는 따져야 됩니다. 네. 나무위키는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뭐 사실인 양 그렇게 간주하고 그걸 보도하면은 그 뒷감당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한동 법무장관 그 전에 한 3개월 전이었어요. 네. 인청 자료. 기자 국회 기자들 웬만한 단 다 받았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봤어요. 네. 뭐 자세히 뭐 볼 필요가 없어서 아무튼 그건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MBC 본사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기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이면주 기자. 네. 기자 집까지. 그러니까 기자가 본인의 속옷을 검찰들이 이렇게 했었다. 속옷 그 속옷 서랍까지.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서랍을 열어서 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회사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자 주거지까지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저 봉지옥 기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털면서 압수수색하면서 다른 자료까지 수집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마저도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 그렇죠. 네, 태블릿 PC 관련해서 저기 장시호, 네. 장시호의 그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녹취록을 어떻게든 입수하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저기 그 뭡니까 그 양반 신앙님, 네. 신앙님 김만배 대화 녹취록을 막 입수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명분 아래, 예예예. 예, 예. 뭐 그런 의혹도 있죠 지금. 자 어쨌든 예 안녕하십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입니다. 아 이거 똑같아졌어. 진짜 똑같아졌어.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건 꼭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김용민 씨나 이경 씨나 그 MC죠 그냥 MC죠 MC, 그냥 우리 송 씨 예예 예. 다 우리 많은 분들 씨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 보시죠. 이동관 씨, 이동관 씨 뭐? 아 씨라니요? 김용민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이동관 씨 뭐가 어때? 제가 그 김용민 TV 대표로 아 대표라고 제가 사칭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동관 씨 너무 송서미 송은주 씨 제가 사죄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점심 먹을까요? 아 어떡해 요 앞에서 어우 너무 시켰다. 어, 진짜 진짜 관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동관 이동관 아니 이제 나오신 김에 지난 네. 금요일이 네. 무슨 일인지 아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30년 전에 1993년 9월 15일에 93년 9월 15일? 말씀해 주세요. 원희룡이 원희룡이 노상방뇨하고 노상방뇨를 저지하려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파출소 가서 기불 부신 날입니다. 30주년 그 30년 신문에 났던 거 아닌가요? 신문에 났지. 세계일보에 네, 바로 네. 그때가 93년 9월 15일입니다. 아, 네. 네. 아니 그런 가짜뉴스를 어떻게 또 버틸 수 있습니까? 고소하세요 고소! 사이코패스라도! 기적이 가져오세요! 기적이. 그 앞으로 저 원희룡 할 때는 빈 의자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빈 의자한테 빈 의자한테 사이코패스라도! 사이코패스! 네가 내가 없을 테니까 그게 네가 한다니까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원희룡은 아 원희룡 여기다 카메라 여기 이렇게 저 MC 장원님? 장원님? 앉으시고 얘기하시죠. 아, 얄미운 사람 아니 그냥 줄줄이 나오네. 아니 지난번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저기 저 한동훈한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막 그냥 와 근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위원이? 품격 떨어지게? 아니 국회의원이 물어봤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좀 예의 있게 답변하는 게 네. 그러면서 슬쩍 뼈를 그 안에 그 담아도 될 텐데 아주 뭐 대놓고 당신 윤지호 때 그 일 생각 안 나냐는 식으로 계속 의원님께서 그런 말 하실 자격이 없죠. 어? 예. 아, 의원님께서는 국민께 욕하신 분 아닙니까?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출마하실 건가요? 저는 제 임무를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네. 아, 난 제 그래서 국회 그 대정부 질의 때 네. 이경 의원이 한번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뭐라고 답할까? 빨리 가서 또 저기 김행도 부르고 빨리 가서 얘기해보시죠. 거기서 만나면 진짜 그림이 또 김행 나오면 뭐라고 물어보실 거야? 국회를 YTN으로 만드는 네. 또 현안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네. 그렇게 사지 말라고 저한테 늘 그러셨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더니 국회의원이 돼서 여기 왔습니다. 그 얘기를 꼭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얘기하러라도 꼭 국회 안에 가셔야 돼요. 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사람들 많겠네. 반가운 사람들 많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통위도 뉴스타파 인용 보도했던 방송사들에게 팩트 확인 과정 등 자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중 포석이 좀 있는 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를 향한 폭로하는 내용의 보도나 뭐 녹취록 같은 그럼,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지, 거라고 뭐.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사실 메이저 언론은 아닐 거란 말이죠.
메이저 언론은 무서워서 못하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인용 보도를 해서 퍼트려져 나가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미리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못하게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권력의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녹취록이나 아니면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이 줄을 이을 거예요, 아마. 게다가 이번에 보궐 강서구 보궐선거가 나오고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격차로 분명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아마 그 권력 누수 현상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거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뭐 국가 반역죄, 1급 살인죄, 네. 그러면서 폐간 아니 이거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 저도 그 심하게 나 말을 했을 때 내부에서 내부 그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공익 보도인 것 같죠. 네. 공익 제보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구나 아니면 내부에 현재 불만이 상당히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막음을 하는 거죠. 정말. 겁먹을수록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강아지들이 좀 더, 그렇죠. 네, 좀 더 세게 발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진짜 물려고 할 땐 그렇게 안 짖습니다. 네. 앞으로 어디서 터져나올지는 그들도 알 수 없을 테니까 터져나오기 전에 터져나오더라도 이게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뉴스타파나 JTBC를 때려잡으려는 것 같아요. 아 김행씨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뉴스타파요? 그게 언론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민들레? 그게 언론이에요? 당신의 의원입니까? 하고 싶다. 정말. 행대모사. 네. 행대모사. 네. 그래서 우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그 유튜버들과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들은 언론입니까? 거기야말로 언론입니까? 뭐 걔들이 사실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몇 번이나? 취임식에도 보수 그거 그것도 그거 유튜버들만 초청하고 말이죠. 안정권이 불렀고 김상진이도 갔나?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앉아 있었다 보면 이상민 씨가 다음 성대모사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오세훈 쪽으로 손이 갈 때마다 막 떨려. 왜?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너무 호감이라. 약간 저도 모르게 자꾸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너무 귀여워. 송소민 씨가 제 외모에 반하신 모양인데 저는 우리 현옥이 겁니다. 아내분도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유 저런 그 와이프는 건들지 마시고요. 네. 서울시를 건드셔야죠. 네. 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셨어요. 약간 약한 결혼에 포인트를 안 주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MC 장원님과 팟캐스트를 녹음할 일은 없습니다. 저런 뉴스 공장에서 제 목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다. 네. 그 뭐냐 서울시 정책 공부하는 팟캐스트에서 최욱 씨 잘랐던데. 그건 정말 오해죠. 저런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군요. 많이 많이 됩니다. 저랑 김용민 씨 거기 앉혀주시면 열심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아, 아니 그 잘랐어? 그렇다고 왜? 하더라고요. 오, 아이고. 무섭다. 아니 그 사실 시장 되는데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외부쇼 나가가지고. 아니 그 저기 최욱을 자르고 최욱 씨 별명이 오세훈 누구를 누구를 최국? 최국을 넣으려고 그러나? 최고 누가 들어왔을까? 예. 아 정말 최국을 포기했다는 건 정말 큰 소식입니다. 검식하고 계셔 지금. 큰 소식. 예. 최국. 네. 아 하여튼 저기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이 굉장히 그 지난주에까지 화제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려와 근심을 자아냈는데 아니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좀 여탈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표님의 의지가 강했어요. 아, 그 단식에 네, 대한 절대로.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오겠다는 의지셨거든요. 그 양반이 그러고도 네, 남을 양반. 다시 오겠다는 의지. 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출구 전략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출구가 없어 그 양반. 출구 생각 아예 안 하셨어요. 양반 출구가 없냐?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명분이 있는 단식이었었고 개각 제대로 해서 국정 운영 잘해라. 그리고 민생 파탄낸 거 국민께 사과해라. 핵배수에 대해서 반대 정확하게 대통령이 직접 반대해라. 그치. 아니면 입장을 밝혀라 이거였거든요. 아주 당연한 세 가지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출구 전략 아예 없다. 네. 출구 전략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출구 전략이라는 워딩 자체는 언론에서 나온 거고 그럼. 내부에서는 비공개 회의 때도 이건 아예 안 나왔어요. 그 자기 저 거의 단식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얘기가 출구 전략이에요. 네.
늘 그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단식하면은 그건 쇼거든. 그죠, 의미가 없죠. 이게 쇼다. 이렇게 자꾸 애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습니까? 살짝 출구를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엄동설한데 보라색 털끝처럼 독주거리야. 술 드셨어요? 뭐라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살짝 맞춘다. 아, 취한다. 태우야, 화이팅! 태우야! 네, 김태우. 김태우가 당선돼야 이제 자기 지역구 안 오거든. 아, 찬성 좋습니다. 만약에 김태우가 낙선되면 낙선되겠지만은 어. 김성태 지역구. 설사 그딴 얘기하지 마세요. 태우는 잘 될 겁니다. 설사 그렇습니다. G.O.D. 화이팅! 태우가 아니구나! 네. 아, 그리고 저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뭐 출퇴근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국회에 계속 계세요. 국회에 계속 계셔? 네. 아. 집에 계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국회, 계속 국회에 계셨어요. 아. 근데 지금, 집에 가면 왠지 집에 가서 밥 먹을 것 같잖아. 네. 아니야! 계속 그런 사람이 했어요. 아니야, 그 양반은. 계속 네. 국회에 계셨던 거고 그런데 그, 지금 그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패널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저같이 강성 발언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출연을 못하게 다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패널이 민주당 측으로 나온 상대 패널을 이걸 대응을 못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대응을 못해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있다라고 할 때 출퇴근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네. 그들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전략이죠 이게. 네. 많이 속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경 대변인님 바빠지실 텐데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빠지실 텐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저 월요일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씨야 뭐? 아 원래 아, 두려울수록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진짜 무서워서 그러신 거였군요. 아닙니다. M장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접니다. 아니면 뭐 저 따위나 이기려고 하시는군요. 요즘 많이 좀 조촐해졌어요. 곧 손가락이 다 잘려서요. 아, 발목만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